안녕하세요. 착한 구독자 여러분들, 착한 유튜버 제이공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야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야간 촬영을 오늘 도와줄 카메라는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오늘 야간 촬영 때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야간 촬영은 잘 안하는데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는 1일 1영상 챌린저로서 야간 촬영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좀 밝은 데서 촬영하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잘 사용하는 모노포드 코르스벤노의 4500ST라는 모델입니다. 진짜 좋아요. 우리 삼각대 필요하신 분들, 이게 엄청 견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간단하게 스마트폰 올려놓거나 액션캠 올려놓을 때 진짜 이거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늘 조용한 곳에서만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우리가 녹음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녹화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저렇게 멋진 차가 큰 소리를 낼 때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의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저런 소리가 그대로 카메라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어가면 영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잡음이 많은 곳에서는 촬영자의 목소리가 묻힐 수가 있습니다. 촬영자의 목소리가 가장 잘 들리게끔 해야 영상의 집중도가 올라가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줌 H1 핸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촬영하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핸디 마이크로 그 상황들을 한번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광각 대박이다. 진짜 좋네요. 네, 지금 핸디 마이크가 켜져 있죠. 이 상태에서 녹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잠금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 어떻게 눌러가지고 녹화가 중단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홀드 버튼을 걸어주면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중간에 녹음이 중단될 일이 없습니다. 싱크를 한번 맞춰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편집점을 잡았고요. 멀리서부터 한번 이야기하면서 걸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안녕하세요. 착한 자 여러분들, 착한 유튜버 제이공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촬영하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핸디 마이크로 그 상황을 이겨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안녕하세요. 착한 구독자 여러분들, 착한 유튜버 제이공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촬영하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핸디 마이크로 그 상황을 이겨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마이크 사용 시 확실히 녹음 퀄리티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음 퀄리티가 올라가면 당연히 영상 전체 퀄리티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아이폰 내장 마이크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핸디 마이크가 더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소음이 많은 야외 촬영할 때 핸디 마이크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착한 구독자 여러분들, 내일 봐요.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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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